그럼도 안녕. 잘 지냈어? 응, 그럼. 어, 그럼 근데 너 그 얘기 들었어? 요즘 포켓몬고가 그렇게 유행이라며. 아, 그게 뭐야? 그 포켓몬 잡는 거 있잖아. 피카츄랑 파일이랑 막 이런 거. 오, 나도 하고 싶다. 보루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찰싹찰싹 트리하우스라고 포켓몬들이랑 같이 노는 거를 갖고 왔어. 잠깐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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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오, 뽀로로, 이게 뭐야? 짜자잔. 이거는 찰싹찰싹 트리하우스라고 포켓몬들을 이렇게 막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그럼 한번 조립해볼까? 자, 트리하우스 놀이에는 짜잔. 마을에도 찰싹, 천장에도 찰싹, 오두막들에도 찰싹찰싹 붙일 수 있는 몬스터랑 다른 가구들이 들어있나봐요. 옆으로 한번 보면, 오, 침실에는 이렇게 생긴 몬스터가 들어있고, 오늘의 메뉴는 스튜래요. 스프를 얘기하나봐요. 그리고 리프트를 이용해서 물건도 운반할 수 있대요. 우리 그럼 트리하우스 놀이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생겨라. 오, 이게 뭐지? 짜자잔. 아, 얘는 트리하우스 집인가봐요. 트리하우스 집이라. 아, 되게 뭐가 많은데. 트리하우스에 보니까 여기 피카츄랑 데데네, 아까 봤던 몬스터는 데데네래요. 그리고 파이리까지. 자, 갔던 년 친구들 얼른 꺼내볼까? 테이블을 떼고. 짜잔. 달려있는 이게 흡착판인가봐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리. 짜잔, 데데네까지. 데데네는 꼬리가, 어, 이렇게 생겼어요. 파이리 꼬리에는 불이 이렇게 생긴 몬스터 친구들.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용물을 보니까 짜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랑 스티커, 벽에도 붙이고 테이블도 붙이고 오두막도 매트에도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어?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자, 짜잔. 여기 보면 냄비랑 아까 봤던 스티랑, 얘는 서랍장, 선물 상단, 그리고 의자랑 탁자, 서랍장이랑 침대도 들어있고, 마당에다 꾸밀 수 있는 건가 봐요. 물체통이랑 화분이랑 책이랑, 오, 전화기도, 스탠드까지. 자, 한번 뜯어볼까요? 얘야! 얘야! 하나씩. 얘네들을 빼줄게요. 집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들어있는 가구도 슝슝 빼줘야지. 여기도 나와라. 의자, 선물 상자, 옥중. 자, 이렇게 많은 준비물들이. 우리 그럼 집을 먼저
여기에는 그네도 달려있어요. 이건 뭐지? 오! 이거? 아까 봤던! 아이고. 아까 봤던 리프트인가 봐요, 리프트. 리프트에다가는 뭘 다는 거지? 그럼 집을 한번 꾸며볼까요? 짜잔! 먼저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놔줄 거예요. 짠! 이 다리를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랑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쏙 껴주면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완성! 그리고 자 2층으로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이리가 2층으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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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찰싹찰싹 올라갈 수 있어요. 하이리 밑에 이렇게 흡착판이 있어서 꼭 붙여놓으면 이렇게 건드려도 안 떨어지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침실에 먼저 꾸며볼래요. 침대를 2층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가구를 놓기 전에 우리 먼저 스티커를 붙여볼까? 그래야지 이따가 가구 안 치우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겠지? 자, 먼저 테이블이 어디 있지? 짜잔. 이 테이블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슝. 어떤 거를 붙일까요? 나는 핑크가 좋으니까 핑크 색깔이 예쁘게 붙어있는 꽃 모양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테이블에 짜잔. 요렇게 짠 예쁜 테이블. 그리고 오두막지 매트. 오두막지 매트. 바이리가 있었던 오두막지. 여기에다가 매트를 붙여줘야 되나봐요.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테이블이랑 세트로 핑크색 매트를 조심조심. 아이, 위험하지 않게 잠깐 내려와. 의자를 뜰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슝 붙여주면 예쁜 오두막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서랍장에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줄까요? 서랍장! 짜잔! 이 서랍장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스티커는, 이렇게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연두색깔이 같이 섞여 있는 스티커를 붙여줄래요? 이렇게 붙이고, 짜잔! 그리고,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아까 우리 우체통에 딱지참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붙여줄 거예요. 자, 우체통에다가는 편지를 3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떼서 앞뒷면에 크기를 맞춰서 편지 한 통, 짜잔.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스티커를 잘 떼서 그냥 앞뒤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편지 두 개, 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편지.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짜잔 이렇게 편지가 3개나 완성됐어요. 이거를 여기 우체통에 하나씩 아이고 하나씩 하나 더 슝 넣어주면 짜잔 우체통에 편지가 3개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우체통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벽지 벽지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쯤에다가 벽지를 예쁘게 붙여줄까요? 먼저 꽃 모양이 이렇게 있는 벽지를 이쯤에다가 두 번째 벽지도 잘 떼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2층까지 예쁘게 완성! 이건 하우스 지붕에다가 마음대로 붙여줘도 된대요. 우리 그럼 마지막에 가구를 다 넣고 마지막으로 사과랑 꽃 모양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놓고 여기 아까 설치했던 계단 과일이 여기 올라가 있어. 그리고 2층에 침실을 다시 꾸며볼까요? 침대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침대 옆에는 서랍장이 있어야 되겠지? 일단 서랍장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잘 보이게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서랍장 옆에는 똑똑이! 똑똑이처럼 이렇게 책 세트를 찰싹 붙여줄 거예요. 찰싹! 자, 그리고 우리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수 있게 침대 위에다가 서랍장에 또 찰싹 붙여주고 밤에 너무 깜깜하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텐트 램프까지 침실에다가 놓아줄 거예요. 램프 속에 불이 아이고 램프를 무섭지 않게 또 찰싹 붙여줄 거예요. 침실에는 누가 쿨쿨 잘까? 대댄네가 침실로 올라가 볼까요? 뿅뿅 하나 둘 셋 넷 아 바이리 안녕 잠시만 자, 여기 침대 위에 탈석 붙어있어요 대댄네가. 우리 그럼 1층 짜잔 거실을 휑한 거실을 한번 꾸며볼까요? 거실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놓아줄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을 이렇게 놓아주고 테이블이 있으면 의자가 필요하겠지. 짜잔 의자 두 개도 쏙 넣어주고 자. 테이블 위에 맛있는 음식이 없으면 섭섭하겠지요. 짠 아까 봤던 스튜 스튜는 스프랑 비슷한 거예요. 스튜를 뚜껑을 닫아서 테이블 위에 찰싹 붙여주고 스튜를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릇까지 스튜가 맛있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냄비 옆에 오. 어? 이거 누가 먹는다고? 피카츄는 스튜를 먹고 싶은가 봐요. 그렇다면
고추가 거실에 시초를 먹고 있게. 의자 위에. 의자 위에. 의자야. 의자 위에. 잘 싹 붙여줄 거예요. 고추. 그러면, 오, 근데 이 선물은 어디다가 놔야 되는 거지? 어, 우리 아까 봤던, 리프트! 리프트에 선물을 올려주면 파이리가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물을 리프트에 한번 붙여볼까요? 리프트 선, 날아! 어, 손이 생각보다 긴데. 리프트에 이렇게 찰싹 붙여놓으면 오, 이렇게 올라가서 오두막집에서 파이리가 짠 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붙여줘야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라. 이렇게 대롱대롱. 그렇다면 이 화분은 어디다 두는 거지? 화분은 거실 분위기가 좋도록 여기 천장에다가 찰싹 붙여놓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 1층 천장에. 오! 자, 이렇게 달아주면 찰싹찰싹 트리하우스 놀이가 완성된 줄 알았는데 아니지? 우리 아까 열심히 넣었던 편지 우체통까지 앞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짠. 여기 속에 편지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럼 마당으로 나가볼까? 짜잔. 여기 우체통 밑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당에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짜잔. 문 앞에다가 이렇게 쏙 꽂아주면, 자, 편지 다시 줘봐. 이렇게 쏙 꽂아주면, 부채부 아저씨가 와서 편지 하나, 쏙, 편지 둘, 두 번째 하트 편지까지. 여기다가 쏙, 어, 뱉었어. 자, 다시 쏙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서류 같았는데. 자, 파란 색깔 서류 봉투도. 마지막 편지까지 쏙 넣어주면, 우체통에 쏙쏙 다 잘 들어갔어요. 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짠! 하우스 지붕 등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하우스 위에다가 맛있게 생긴 사과들을 하나씩 붙여볼까요? 먼저 연두 색깔 사과를 뿅! 맛있게 생긴 빨간 색깔 사과까지 이렇게 붙여주고, 노란 색깔 이건 뱀가? 아니야, 안 익은 사과일 거야. 사과까지 이렇게 마구마구 붙여주세요. 예쁘게. 또 붙일까? 점점 노란 색깔 사과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우리 꽃들이 남았는데 꽃은 어디다 붙여줄까? 꽃은 여기 밑에다가도 한번 붙여볼까요? 빨간색 하나, 노란색 꽃도, 짠! 노란색 꽃. 자, 노란색 꽃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파란 색깔 꽃도 여기다가, 보라 색깔도 붙여줘야지. 짜자잔.
살다가도 옷 하나니까 핑크 색깔 옷을 좀 묻혀주고 주황 색깔 주황 꽃도 핑크색 꽃 옆에 여기 그네도 있었는데 그네 위에다가도 몇 개 붙여줘볼까? 이번에도 핑크 색깔 꽃 붙여주고 노란 색깔 꽃도 짜잔 여기다가 이렇게 보라 색깔 아니 주황 색깔 꽃 파란 색깔 꽃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다 붙여주지? 이쯤 여기 위에다가 하나를 쏙 붙여주면 트리하우스 완성! 밖에서 트리하우스를 본 모습은 되게 예쁜데? 안에 우와 타일이 램프도 떨어져 있었어. 램프를 다시 꼭 붙여주고 파이리는 그네타 자 그네 이렇게 화분도 떨어졌어. 다시 꼭 붙여주면 안에 트리하우스까지 완성! 파이리 그네타는 파이리 트를 묶고 있는 피카츄도 있고 쿨쿨 자고 있는 데드네까지 짠 우와 뽀로로 일로 와봐봐. 얘네가 포켓몬고 친구들이야. 그럼 여기 있는 피카츄가 포켓몬고 친구들이고 여기 있는 바이리랑 데드네도 다 포켓몬고 친구들이야. 오 되게 신기하다 뽀로로요. 장난감TV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봤어요. 오늘은 포켓몬들을 찰싹찰싹 붙일 수 있는 트리하우스 놀이를 해봤어요.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